오늘의 간식 캔만두. 동네 고양이 당하는구만. 아, 애들 밥만 줘도 숨이 차. 밥만 줘도 숨이 차. 오야, 얘 머리 진짜 크다. 빨리 줘. 가만히 좀 있어. 아, 진짜. 야, 너 왜 본체에 관심 가져? 아니야, 아니야. 근데 캔만두의 단점은 먹고 나면 바닥에 부스러기 천지가 돼요. 서핑하는 것 같아. 이 캔만두 가루가 얼마나 심하냐면 정세 지금 거의 달의 요정이야 지금. 왜 엉덩이는 손으로 막아주고 있어? 방구 냄새나? 이상하게 누워있네. 미안, 너 이거 비듬 같다. 응? 근데 가루 좀 어떻게 해? 에이, 깨지. 다 먹고 누워있는 거. 그때 원룸 인테리어 영상 올리고 제가 청소기 흡입력 좀 별로 안 좋다 했잖아요. 그래서 청소기 협찬 받음. 저 이렇게 좋은 청소기 처음 써봐요. 난장판된 캔만두 가루를 한번 쓸어보겠습니다. 청소기 켠 김에 제가 다른 것도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침구 브러쉬인데 약간 고양이들 저격해서 나온 브러쉬 같아. 이 브러쉬를 끼우면 침구에 있는 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거 제가 좀 썼거든요. 이 털이 엄청 많은데 이 침구 브러쉬로 밀면은 이렇게 털이 막 나와요. 먼저 이 먼지통을 비우고 침대를 밀어보도록 할게요. 분명히 필터 비웠거든요? 이러면서 흙 같은 게 나왔어요, 여기서, 침대에서. 충격적이다, 여기. 고양이 털은 여기 이렇게. 고양이 털이 뭉쳐있고. 진짜 더러운데? 야, 침대 더러워. 필터를 한 번 더 비우고, 저기 소파도 한번 밀을게요. 소파 정수기가 엄청 뭉개는데. 행운이 찾아온다는 고양이 수염을 주셨습니다. 털이 이만큼 나왔어요. 앙팡이 털 반, 정색이 털 반. 지금 부분 부분 밀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. 한번 봅시다. 얼마나 나오는지. 털뭉치 보이세요? 이게 다 털이에요. 이거 집 한번 쓸었는데 이만큼 나왔어요. 아, 이거 어디 가져와. 청소에서 나온 털로 나노 정색을 만들었습니다. 정색은 선물이야. 아이씨, 나노정세기가. 발에 뭐가 안 달라붙는 느낌. 정말 몇 달 만이야.
아니라 캔만두 잘 먹고 잘 사는 건 좋지만 캔만두 하루까지 싹싹 긁어먹어야 한다.